인벤 말이 전부. 네, 일곱만. 일곱만. 자, 천천히. 보세요. 우선 설명 부터 세워. 아, 스톱. 이쪽으로 세워. 기억자로 세워. 기억자로. 기억자로? 어, 조금 더 빼가. 저 앞으로. 저 앞으로. 네, 스톱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됐어요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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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컷 진일석, 암컷 진일석 이렇게 뽑고 나머지는 진그룹입니다. 아, 그렇게 상력을 뽑을 거고 그냥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 네, 심사에 임하시는 길 바라고요. 에, 그리고 여기서 에, 대상은 물론 무조건 표지에 나가야 되는 거고 진일석 받은 암조나 수조 중에서 뒷표지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그건 나가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. 네 살 아니? 아니 어디 갔어? 네 살 아니? 네 살. 네 살. 네 살. 옛날 받고 먼저 암컷을 먼저 뽑아야 되니까 암컷은 원래 우리 암컷은 원래 우리 그 수석부회장님이신 그 양 그 수석부회장님이 뽑으셔야 되는데 지금 행사가 여치해서 지금 크게 하고 있어서 그 대신을 우리 옆에 그 심사부의 심사위원장 그 김정철 그 위원장이 그 암컷은 뽑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암컷을 우리 그 심사위원장 김정철이가 뽑겠습니다. 네. 시행하시오. 자, 그것까지 이렇게 결승에 오린 세 분께 감사의 말씀, 네,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여 세 두는 제가 볼 때에 장단점은 조금씩은 있습니다. 그래도 좀 타겐에 비해서는 좀 나아 보이고 오늘 여러 면으로 오늘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졌기에 제가 선정한 견입니다. 그래서 다소 상을 두 마리는 못 받더라도 똑같은 동일의 인기상입니다. 사실은 그러니까 결승까지 온 3평그룹 아니면 1승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한번 돌려보시죠. 한 번만. 네. 네. 네.
한번 좀 돌려보세요. 네, 고단에 한번 돌려보세요. 또 한 번만 돌려보십시오. 네. 네, 됐습니다. 본 인장으로서 훌륭한 세 마리를 뽑겠습니다. 벅찹니다. 그러나 제가 인기상이니까 여기서 1석은 한 마리를 선정하겠습니다. 107번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예. 야, 요 다음에는 이제 그 순놈 중에서 한 마리 뽑고 전체에서 대상을 뽑겠습니다. 이제 순놈 진일석을 여기서 뽑겠습니다. 10살. 네, 지금 10살 들어갑니다. 뒤에는 좀 몰랐네. 약간 눈이 없어서 미안해요. 알겠습니다. 사장님, 이건 3년 됐어요. 4년이 아니고. 진짜로 좀 약해요. 이렇게 한번 안아봐. 배를 보여줘봐. 오케이. 야. 여기서 이제 진 일석을 뽑고 대상을 뽑고 그 나머지는 이제 챔피언 그룹으로 뽑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 뽑힌 거예요, 여기 있는 거 애들이. 그런데 이제 여기서, 차이는 뭐 백지창 나이지만,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공지한 대로, 대상, 순놈 진일석, 암놈 진일석은 이제 뽑았으니까, 순놈 진일석을 제가 뽑고, 나머지 대상을 뽑을 겁니다. 여러분들 좀 조바심 나시더라도, 잘 좀 관심있게 봐주세요. 제가 심사숙고해서 뽑겠습니다. 이놈 아주 자세는 엄청 잘 잡네. 이 시설 됐다고? 연주도 안 맞고 개펌은 잘 잡는다 이 말이야. 이 말이 좀 힘드네. 아니 이 체인이네. 이거는 모텔인 좀 즐거워도요 상당히 표현이 좋은 게입니다. 여러분들도 잘 봐주세요. 이 모텔은 작아도 표현이 좋은 게입니다. 이놈은 10년이 됐기 문제도 아주 짱짱해. 관리를 엄청 잘하셨네. 막상막하네 걔들이. 얘가 지금 몇 년 됐다고 그러세요? 세 살? 세 살? 아, 참.
그래서 그래. 다음 번에 저는 무섭자. 글쎄 나도 고급인데 근데 이놈은 나이를 너무 먹었어. 나이를 너무 먹었어. 응? 걔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왜냐하면요 이 전라면 자체가 번식 전라면입니다.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개를 뽑는 거지 무슨 뭐 뽀다만 한다고 뽑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두시고 이놈도 상당히 막상막하 좋은 개인데 요거하고 저놈하고 나 중중에서 지금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나도 헷갈리는데 다시 좀 더 봐야 되겠어. 아 정말 참 너무 어디 봅시다 이렇게 배좀 한번 들어보세요. 아니 알아보시라고. 뭐야 회장님이 오늘 1등 했어요. 얘 아들 아니 그럼 아버지 아니 권신전라면 아유 나이종 이사님 아주 아주 심사숙고하게 뽑는 겁니다. 네,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아니 글쎄요. 그런데 이놈을 줘야 되는데 이놈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세 잡줄에 얼마큼 기어오는지 난 모르겠다 이 말씀이에요. 그게 지금 10년이 되네. 개는 좋지만 근데 인정은 해요. 어? 사냥은 잘 나가고 아니 탄탄하잖아. 구성이 네. 벌써 탄탄하고 일단 진일석 주겠습니다. 그러면 박수로 나가세요.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대상이 남았어요. 여러분들 야 이거 정말 참 그렇게 그 이렇게 좀 조금만 같이 하고 그만큼 둘 짧게 잡아요. 그리고 이렇게 쓰고 그걸 한번 걸어봐요. 오늘 걸어보시라고 걸는 모습들 좀 보게 안쪽 들어가도 될까요? 누가? 대상은 선동에서만 뽑아요? 암주도 같이 뽑아요? 예? 예? 아니 암주도 다 앞에서 뽑는다 니까 대전 그러니까 순놈 먼저 걷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. 준비도만 하겠습니다. 뒤로 조금만 해주시고 됐어요. 쉬시고 안 걷어도 어디 가셨어? 안 걷어 안 걷어 왜 아프시세요? 그건 이제 저 나가시지. 일정 먹으면 나가셔야지. 또 먹으려고 그러면 어떡해. 아니, 어디 가서 이렇게 사요, 사요. 이건 몇 살 됐어요? 세 살이요. 세 살? 근데 얘는 귀자세는 너무 좋은 거 같다. 너무 숙여서 그런 것 같아. 걔는 좋은데, 흙을 굳이 잡자면 그렇다는 얘기야. 걔를 어떻게 돌려서? 여기 돌려서 잘 보여야 돼요. 잘 보여요. 많이 갖춘 갖춘게인데 얘도 참 나이가 됐다고 어? 얘도 나이가 좀 됐다고 이건 몇 살이에요? 다섯 살이에요. 다섯 살? 네. 올려서 여기 좀 붙여봐야 되는데 또 하나 어디 갔어? 네 여기 있습니다. 이거 붙여봐.
손쳐도 돼요. 꼬리 자세 다 아니까. 아이고, 잘 보이려고. 우리가 그냥 꼽는 게 아니에요. 다 50년씩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뭘 때 자세 안 잡아도 다 알아요. 참표현을 예 줄게. 예,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나머지는 챔피언 그룹입니다. 네, 네, 오늘의 네, 대상이 탄생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아, 제66회 본 행사가 이로써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연기를 잘 챙겨서 가도록 하십시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.